대형마트의 농산물 판매 코너입니다. 치솟은 가격에 주부들은 선뜻 장바구니에 농산물을 담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. 부담이 좀 많이 들죠. 가격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생각했던 거 15만 원 정도 생각으로 되고. 저희가 자주 접하는 것이 사야 됨에도 불구하고 손이 잘 안 가요. 가격이 일단 비싸고 피부로 느껴지니까. 30도를 웃도는 더위와 봄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. 작황이 부진한 데다 산지 출하 시기마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지난해보다 양파는 56%, 풋고추는 42%나 뛰어올랐고 토마토와 사과배 등 과일값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30에서 거의 50% 이상 가격이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고요. 당분간 지속적으로 장마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강한 가격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. AI 여파로 몇 달째 계란값도 지난해보다 2배, 닭고기는 30% 이상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다음 달에도 큰 비 소식이 없어 가뭄이 길어지는 데다 휴가철 수요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KBC 이동근입니다.